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신도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날카롭게 진짜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칼토자를 써서 신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법 많이 크는 아이예요. 많이 커서 꽃도 이렇게 주먹만하게 여기 사이에서 달아주는 꽃이 이쁜 다육 중에 하나인 신도랍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또 여기 자구도 이렇게 달아줬어요. 여기 또 어린 자구도 보이죠? 여기 속에. 그래서 영양도 줄겸또좀더 커야지 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이 좀 작아요. 얘가 좀 몸집이 커지는 아이라 그래서 분도 갈아줄 겸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그 위에 있던 화장터 모래 중간 마사에 이렇게 털어내서 좀 이따가 또 위에 재활용할 거라 털어내놨어요. 우선 얼마나 다져졌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만능 도구 가위입니다. 작년 여름에 밖에서 막비 맞고 햇빛 보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다져지고 영양 손실도 많이 됐을 것 같아서 봄이 오기 전에 분갈이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진 않네요. 제 느낌상 영양이 많이 손실됐을 것 같아요. 뿌리가 깊지도 않고 이렇게 또 뿌리가 이렇게 헛뿌리처럼 이런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떨어지네요. 이런 뿌리들이죠. 그 상태에서 이런 애기들을 키워내려면 힘들겠죠. 성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때에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이 아이들이 얼굴도 졸아들고, 성장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꽃도 못 피워주겠죠.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큰데. 여기밖에 안 돼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새흙으로 보충해 줄게요. 이렇게 성장점, 생장점, 간질간질 항상 여기 뭉쳐 있지 않도록 뿌리가 조금 굵은 뿌리가 보이네요. 항상 여기 털어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지금 겨울에 분갈이 한 아이들도 다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솜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지금 한 몸으로 다 크고 있지만은 얘들이 성장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떼서 키울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이두 아이도 얘도 분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요는 한 애들만 이렇게 큰 아이들인데 두 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4분에 심어줄게요. 아래 배수층 충분히 깔아줬고요. 이건 다육 전용 배합터예요. 판매처에서 다육 전문가들이 만든 토종이네 흙이랍니다. 토종이네 거의 저 대부분 다 토종이네 흙으로 분갈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 베란다라 더군다나 웃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한번 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모래 같죠. 이 정도로 거칠은 흙에다가 분갈이 한답니다. 그래야지만 애들이 덜 웃자라고 색감도 빨리 난답니다. 너무 웃자라면 밉잖아요, 얼굴이. 제 본인 원래의 얼굴을 잊어버리거든요, 웃자라면.
이거 베란다에서는 물론 봄 되면 몇 아이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란다에서는 최고의 관건이 우짜라지 않게 키우는 것 같아요. 저 뿌리가 또잘 내릴 수 있도록 요런 기지대 한동안 요렇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런 지지대를 양쪽으로 요렇게 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마사토 걸러내놨던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흔들리는 것을 좀 방지해주기도 하지만 조금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분갈이에서 또 자꾸 여기저기 옮기면 뿌리 내릴 때 힘들거든요. 한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뿌리 내릴 때까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키우는 엄마가 자꾸 여기저기 또 분갈이도 자꾸 꼽았다가 또 여기 옮겼다가 하면 애들이 힘들어 해요. 우리 아이들도 크다가 뭐 어디 이사 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제가 장소를 자꾸 여기저기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한동안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리에 딱 정해가지고 키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이게 만져보면 수분감이 있거든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래서 한 요즘은 남부 지방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 저 중북부 지방보다. 그래서 따뜻한 낮에 한 일주일, 5, 6일 뒤에 물을 한번 줘볼 생각입니다. 예쁜가요? 어떻게? 또 약간 큰데 심으니까 또더커 보이죠? 다육이들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작은 분에 살다가 이렇게 큰 분에 옮기면 또큰 분에 옮기는 대로 이렇게 또 어울려지는 식물들이 그래요. 또큰 분에 옮기면 또 그거이 또 자기 집인 것처럼 요렇게 생겼던 분에서 이렇게 듬직한 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변하는 게 식물들인 것 같아요. 예, 예쁘죠? 꽃필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꽃 피는 거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